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표현은 express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고속의 또는 속달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here's 어디인가요? The express bus terminal. 고속버스 터미널이 어디인가요? 전체적 의미는 Where's the express bus terminal? 고속버스 터미널은 어디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ue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추측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Guess, 추측해 봐라. What, 무엇인지. This is, 이것이. 즉, 전체적 의미는 Guess what this is. 이게 뭔지 맞춰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impre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감명을 주다 또는 깊은 인상을 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movie, 그 영화는 impressed, 깊은 인상을 주었다 또는 감명을 주었다. Me, 나에게. 전체적 의미는 The movie impressed me, 그 영화는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cce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접속하다 또는 접근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Anybody, 누구나 can access 접속할 수가 있다. To the site. 그 사이트에. 전체적 의미는 Anybody can access to the site. 누구나 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epre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우울하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bad news, 안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depressed me, 나를 우울하게 했다. 전체적 의미는 The bad news depressed me, 안 좋은 소식이 나를 우울하게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ddress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주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hat 무엇인가요? Your 당신의 이메일 address 이메일 주소가 즉 전체적 의미는 What's your email address? 너 이메일 주소가 뭐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ress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누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press 눌러라. this switch 이 스위치를 to 뭐뭐 하기 위하여 turn it on 이것을 켜기 위하여 이때 turn on 하면 무엇을 켜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press this switch to turn it on 이 스위치를 누르면 켜집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e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엉망인 상태
또는 어질러진 상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clean out 하면 무엇을 치우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청소해라, 치워라. The mess, 어질러진 것을. 전체적 의미는 clean out the mess, 어질러진 것좀 치워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less, bless, ble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축복해 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God, 신이 bless, 축복해 준다. You all, 당신 모두를. 전체적 의미는 God bless you all, 모두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tress, stress, stre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스트레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relieve, 이때 relieve 하면 풀어내다 또는 완화시키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나는 풀어낸다. My stress, 나의 스트레스를 by food, 음식에 의하여. 전체적 의미는 I relieve my stress by food. 나는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고속의 또는 속달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express, express, expre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추측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guess, guess, gue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감명을 주다, 깊은 인상을 주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impress, impress, impre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접속하다, 접근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access, access, acce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우울하게 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depress, depress, depre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주소라는 뜻이 되겠고요. address, address, addre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누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press, press, pre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엉망인 상태 또는 어질러진 상태 라는 뜻이 되겠고요. mess, mess, me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축복해 주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bless, bless, ble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stress라는 뜻이 되겠고요. stress, stress, stre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고속버스 터미널은 어디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here's the express bus terminal? Where's the express bus terminal? Where's the express bus terminal? 다음 문장은요. 이게 뭔지 맞춰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Guess what this is. Guess what this is. Guess
What this is. 이번 문장은요, 그 영화는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movie impressed me. The movie impressed me. The movie impressed me. 다음 문장은요, 누구나 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nybody can access to the site. Anybody can access to the site. Anybody can access to the site. 이번 문장은요, 안 좋은 소식이 나를 우울하게 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bad news depressed me. The bad news depressed me. The bad news depressed me. 다음 문장은요, 너 이메일 주소 뭐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hat's your email address? What's your email address? What's your email address? 이번 문장은요, 이 스위치를 누르면 켜집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Press this switch to turn it on. Press this switch to turn it on. Press this switch to turn it on. 다음 문장은요, 어질러진 것좀 치워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lean out the mess. Clean out the mess. Clean out the mess. 이번 문장은요, 모두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God bless you all. God bless you all. God bless you all. 다음 문장은요, 난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relieve my stress by food. I relieve my stress by food. I relieve my stress by food.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